저희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고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행사입니다. 기술보증 입장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준비한 것을 테스트에 테스트를 거쳐서 이것이 또 어디 미비한 점은 없는지 여러 번 그 준비 시행착오 준비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특허청장님까지 함께 와 주시니까 기보가 하고 있는 이 특허 자동평가 시스템 K-PASS가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이아우로 AI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기술보증이 시중은행과 함께 이렇게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평가 시스템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개방을 하게 된 그런 날입니다. 오늘 바쁘신 중에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박원주 특허청장님 그리고 허인 KB국민은행장님, 진옥동 신한은행장님, 지성규 하나은행장님, 권광석 우리은행장님, 그리고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. 정말 제가 이 은행장님들하고는 아주 자주 뵙게 됐습니다. 저희가 또 힘들 때 이번 그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소상공인 대출 함께 저희 어깨를 나란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손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은행도 변하고 또 기술보증은 더욱더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특허청도 그 활동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뭐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, 스마트 대한민국 이것이 올해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운영 목표이고 또 올해 초에 이것을 국민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. 지난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키워드도 바로 디지털과 뉴딜,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입니다. 아마도 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에서 그린 뉴딜로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변화로 점점 그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술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 평가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. 그리고 한국의 기술 평가 시스템은 뭔가 좀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국제시장의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AI가 30만 건이 넘는 그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이번에 이런 그 기술 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우리 그 금융권의 보증 문제에 그리고 대출 문제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. 오늘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그 IP 벤처 특별 보증을 신규 도입한다는 것이고요. 이 IP 벤처 그 특별 보증 상품은 중기부, 특허청, 은행 이렇게 공동으로 기술 사업화 지원 목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술 사업화 IP 배정 특별 보증은 7월 1일부터 본격 지원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는 중기부가 우수 IP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보증료와 보증 비율을 우대하는 등 특별 보증을 기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 특허청은 기술 사업화 IP 금융 지원 트랙을 만들고 또 시중은행은 초기 사업 재원 출연 및 IP 금융을 신속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. 두 번째는 K-PASS와 기술평가 데이터 및 평가 시스템의 은행권 등 대외 개방입니다. 이 K-PASS와 키보트가 기술평가 데이터 등을 보증에만 이용하지 않고 은행과 벤처캐피탈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을 해서 유망한 3세대 혁신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아서 더 쉽게 대출이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협약식을 맺는 것입니다. 앞으로는 우수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
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 등 유관 기관과도 오늘의 이런 보증 협약식의 형태를 더 확대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과 지난 4월 9일에 K유니콘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아기 유니콘, 예비 유니콘, 그리고 유니콘으로 키우는 이러한 그 좀 장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시중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. 5월 11일 날 접수 마감한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보면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에 총 320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경쟁률만 4.4:1 이 예비 유니콘이고요. 아기 유니콘의 경쟁률은 6.3:1입니다. 이 아기 유니콘, 예비 유니콘 이런 기업들이 기술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앞으로 정말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, 그러니까 소셜 캐피탈의 그 신뢰도를 엄청나게 높였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 협약식도 어찌 보면 이런 소셜 캐피탈을 좀 더 튼튼하게 쌓아가는 그런 어떤 한 단계의 발전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K-PASS와 기봇 개발하고 활용하게 하신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특허청장님, 그리고 은행장님, 기보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